어떤 거 그림 그렸어요? 어떤 거 그렸어요? 어머머머, 이거 그렸어요? 아이고, 엄청 잘 그렸네, 태극기 그리고. 어머. 어디? 나비가, 어머머머, 이게 나비가 지금 태극기 물고 가는 거구나. 저희 푸드코트 옆에 전시장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푸드코트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3.1절. 예. 어머, 태극기. 아, 여기 3.1절 그림 그리기 혹시 출품하셨어요? 네. 아, 누가 그렸어요? 아, 잘 그렸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명진. 어머나, 어머, 한국말 잘하네. 어떤 거 그림 그렸어요? 오, 저기 있어. 일로 와봐봐. 어떤 거에 한번 보여줄래요? 어떤 거 그렸어요? 어머머머, 이거 그렸어요? 아이고, 엄청 잘 그렸네, 태극기 그리고. 어머. 나비가 태극기 물고 가는 것도 그렸어요. 어디? 나비가, 어머머머, 이게 나비가 지금 태극기 물고 가는 거구나. 아, 우리 명진이 엄청 잘 그렸네요. 몇 살인가? 다섯 살? 어? 장려상 받았어요? 상도 받았어요? 어머나 어머나, 축하 축하 우리 명진이. 대한민국 한국 사랑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어머머머, 아이고. 오. 아니, 이렇게 어린 학생이, 어머, 3.1절 알아요? 우리나라 대체하기 위해서 3.1절 만든 거예요. 오, 우리나라 되찾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이 천재 아니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시네. 어머, 어머니가 공부시켰나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야무져, 애가? 다 안 해요, 3.1절을? 아, 이거 그리기 전에 날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 그러셨구나. 어떻게 이번에 그림 그리기 참여하니까 어떠셨어요, 아이들? 애들한테 교육도 되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 장려상 축하드립니다. 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어머머, 아우. 이게 전시회 들어오면은 바로 이게 3.1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3.1절 관련된 사진도 있고 또 이미지도 전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는 참 좋은 게, 예, 3.1 운동이 어떤 것인지 또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Day에서 영어로도 되어 있고요. 우리 학생들 읽을 수 있게. 그 3.1 운동, 예, 한국말로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47점 이렇게 출품된 작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는 벽면을 가득 채운 멋진 태극기. 텍사스가 폭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7명이나 되는 해외동포 2세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 3.1절 그림 그리기 대회 주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47점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좀 뭉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랑스러워하는지, 예,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행사이고 전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7명 학생들이 지금 그린 것들이 있는데, 아우, 너무너무 이쁘고 잘 그렸다. 오, 어머, 이건 또 태극기네요. 몇 살이죠? 6살 최준혁, 하나 되는 대한민국. 다 이렇게 제목도 써가지고, 예.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글 자랑스럽다고. 우리 형지야, 7살. 아이고, 세상에. 아, 태권도, 그쵸? 우리 변은지. 예, 1등 했네요. 예, 태권도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네. 오, 여기 차이나를 코리아가 이기는 거 맞죠? 예, 6살 좋아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예, 아. 정말 그 아이다운 어떤 순수함이 느껴지네요. 네, 10살 2등. 화이팅 코리아. 우리 김민희 양. 아,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BTS 한복, 태극기, 독도. 하, 그렇죠. 우리 독도, 우리의 독도죠. 네, 피겨의 여왕. 그렇죠. 우리 김연아 선수 너무 자랑스럽다.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연아 선수.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네. 방탄소년단의 보고 싶다. 이 봄날이란 노래. 아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 이걸 또 같이 이렇게 그렸네요. 와, 정말 대상 탄 우리, 네, 박서연 학생,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독도, 뭐, 기아, 현대, LG, 삼성, 뭐, 예, 세종대왕의 훈민정음도 있고, 블랙핑크, BTS, 무궁화. 어우, 진짜 잘 그렸다. 와. 이걸 지금 각계각층의 한국인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태극기를. 그래서 타이틀이, 아, 역시 아리랑이네요. 박서연이야. 대상 탔는데 한번 진짜 인터뷰 해보고 싶네요. 야, 좀 색들도 참 이쁘게 썼는데 태극기는 다 거의 다 그린 것 같아요. 아, 여기 안 그린 태극기를 여기는 아 멋진 대한민국 앨리슨 장은 10살인데요. 아 노래방.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노래방. 네 요즘 뭐 워낙 그 번화한 거리 멋진 거리를 그린 거죠. 와 벽면을 하나 다 채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태극기가 있는데요. 달라스 출장소에서 협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포토존 태극기와 함께 사진 찍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3.1절 그림 그리기 대회는 캐롤튼에 위치한 갤러리아 마트에서 주최를 했고요. 달라스 출장소에서 또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달라스 행사를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정말 뒤에서 묵묵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는 출장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사는 협찬을 또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달사람.com, 불손 USA, 그리고 10x10, 또 샤인 미술학원, 그리고 텍사스 한국일보 이렇게 또 많은 동포들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네요. 아, 저는 정말 솔직히 이 뭐 상이 뭐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정말 대상입니다.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모두 다 정말 대상입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해외 동포 2세들 그리고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해외 동포 2세들 화이팅입니다.